작년 재작년 어? 그 3년 어떻게 견뎠어요? 그전에도 힘들었겠지만 내가 사람들한테 뭐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수였거든. 저요? 어. 네. 맞죠? 네. 사람 잃고 돈 잃어야. 네. 굉장히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해요. 이분이. 근데 굉장히 여려요. 마음이요. 아, 대답을 좀 해야지. 네. 굉장히 열어서 사람을 너무 많이 믿는 게 너무 탈이야. 저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작년 7월 달에 온팍 당하고 울었을 거야. 그 무렵에. 작년 7월. 어, 사람한테. 물어봐요. 뭐 찾으러 여기 정보로 오셨어요? 아, 그게 아니라 이제 남편 사업 때문에. 그러니까 뭐 찾으러 정보시러 오냐고. 네네네. 돈 찾으러 정보시러 오셨냐고. 네. 돈이 막혀보여요. 남편이. 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언니가 돈이 있어서 남편 지금 대줄 상도 안 되고. 그건 막말로 종잣돈이라 그래야 되잖아. 네. 거기까지 싹 먹혀보여. 언니가 말아먹으려고 말아본 게 아니라 누구한테 좀 꽂으면 돈이 안 돌게 보인다고. 네. 그리고 사업 자체가 지금 되게 경제 난으로 되게 힘들어 보인다고. 남편분께서 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일합니다. 아, 뭔 일하냐고. 뭐 이런 건설. 아, 건설. 네. 건설인데 왜 동그라미 있잖아. 이런 쇠 같은 거 있잖아. 동그라미 게 보이지? 비트코인 이런 거요? 아니 돈 말고 쇠처럼 동그라미 게 보인다고. 쇠처럼 동그라미 거. 돈이 아니라 쇠 이렇게 조립할 때 동그라미 놓고 조립을 하잖아. 그게 그렇게 보인다고. 그게 뭐냐고. 없는데. 사장님한테 물어볼게. 같이 해요? 아니, 예. 같이 해요? 네? 그건, 아니요, 아니요. 제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하는 건데 네. 한번 물어볼게. 우리가 그 납품 뭐 받았을 때 건설 회사에 동그라미 이렇게 납품 거 있잖아. 그런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동그랗게 보이는 게 뭐 있지? 자꾸 이렇게 조이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공사장에서 공사를 할 때 쇠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 조이는 거 있잖아. 이 담화처럼 이렇게 조이는 거 그게 자꾸 보여. 왜 내가 이 말 하냐면 지금은 응? 내가 지금 사업이 지금은 솔직히 돌아가지는 않게 보여. 근데 지금 그게 가만히로 보인다고 나한테. 가만히로 보인다는 것은 내가 7월달 8월달만 지나면 뚫은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지금 하나도 안 보이다가 다른 쇠고 뭐가 안 보여. 솔직히 보이진 않는데 그 납품에 그 동그라미 쇠있지 그게 보여. 가만히로 줄석에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그 들어간 일을 한다면은 내가 7월 8월달만 잘 넘기다 보면은 내가 거기에서 불명이 일이 뚫어진다 지금 그러시거든. 그래서 묻는 거야. 그리고 물어봐. 내가 작년 재작년에 언니가 미안해 목이 지금 감기가 걸려서 흥분한 목소리야. 그리고 속이 상해서 작년 재작년에 하청을 맞춰서 일을 하신 거 있어요? 있어요. 있죠. 이거 해놓고 더 힘들어요. 일이 돈이 회전이 안 된대요. 크게 말을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네, 그래. 왜 그러냐면 일은 열심히 하시는 분은 맞아. 근데 돈이 회전이 돼야 되는데 돈이 회전이 안 되고 있어. 어? 아니에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돈 회전이 안 되게 뭐야? 하청 일을 하고 나서 돈이 그만큼 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거든? 그게 무슨 말일까?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대여금을 빌려줬죠. 아까 빌려준 건 7월 달에. 여기 그런 무렵에. 뭐 얘한테요? 아니 아니. 언니 이제 수가 그렇게 운이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언니 수전에 작년 수전에 언니가 7월 달에 특히 많이 안 좋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왜 금전이 말려난 수전이다 보니까 부부면은 같이 말려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고 하청 하나 잘 못 받아놓고 나서 내가 되게 금전적으로 지금 막히고 있다 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쪽에서 금전을 못 받았다 치면은 그 하청 하나 잘 일 못 해놓고 내가 그 막혔다는 소리도 될 수 있어. 그냥 돈을 있는 돈을 뭐 좀 많이. 그러니까. 대여금을 빌려줘서. 어, 어쨌든. 어쨌든 그 돈이 이번 달 말에 회수하는 달이에요. 이번 달. 이번 달이 아니라 7월 달, 8월 달이 돼야 되나 풀 것 같다 같은데. 아까 말했잖아. 아까 나한테 지금 동그라미 거 이렇게 쎄야 쎈데 이 동그라미라고 그래야 되잖아. 이 동그라미 게 굉장히 많이 줄을 서게 보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사장님 끝입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끝이 아니야.
이걸 회수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갔냐고 물어보는 거야. 왜? 그래도 뭘 걷어들이고 있잖아. 아예 안 걷어들어지면 여기서 끝이야. 베는 게 없으니까. 선생님 끝이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나왔으면 끝이야. 근데 안 나오고 이게 지금 동그라미 가만히로 계속 이렇게 보여. 그러니까 돈은 번다는 소리지. 7, 8억 될 거야. 그렇지. 조금 들리는 될 거란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 하청하고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러고 나서 사장님한테 그렇게 일이 떨어지지 않는단 말을 한 거야. 그래서 막혀보인다는 소리를 한 거고. 오케이? 인정? 이제 인정? 돈을 받았든 못 받았든 다른 데서 내가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뚫고 들어갔잖아. 그때부터 내가 꽉 여기가 막혀버렸다는 소리를 하는 거지. 이제 인정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니 물론 나도 오늘 번 잘못한 것도 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7, 8일만 잘 연결하. 그러고 나면 괜찮다. 지금 그러시거든. 나 성도 몰라요. 띠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작년 수전 언니가 굉장히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았어요. 여기 언니가. 그냥 진짜 마지못해 살았다고 보면 될걸요. 작년 수전 내가 그만큼 마음 정신적으로 고통 고통 정신적으로 네, 맞아요.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근데 올해 들어서는 아무리 경기가 힘들어도 내가 878 때 또 풀리라는 수거든.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이게 이 동그라미가 만약 나는 자꾸 조립할 때 예를 들어 기계 예를 들어서 나도 무슨 의미를 하는지 몰라. 이렇게 이제 기둥이 세워졌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조립을 한다고 이게 굉장히 뒤에 가만히 많이 다시 한번 말하는데 서 있다고. 그래서 막혔던 일이 풀린단 말하는 거지. 그리고 사장님이 굉장히 한번 물어볼게요. 신사동이 뭐예요? 신사동? 신사동 서울 아니에요? 네. 그쪽은 뭐 연구돼 있는 거 있어요? 아니요. 가깝게라도. 아니요. 없습니다. 사는 데 어디예요? 저희는 인천이요. 인천? 네. 인천 신사동하고 인천은 신사동 그 진짜 들어간 거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신사동이 자꾸 보이면서 그쪽에서부터 뭐가 뚫어질 일이다. 그런데 그게 뭔 말일까? 그쪽에서부터 오래 들어와서 그쪽에서부터 내가 문이 이렇게 털 일이 있다. 터질 일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 신사동 쪽에서 일이 뭔가가 잡히면 하면 좋다 이거잖아. 그렇죠. 자꾸 그게 보인다. 지금 이렇게 딱 막혀 있지만 지금 덩어리 한쪽에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줄을 서고 있으니 그때까지 좀 힘들어도 기다리고 신사동만 내가 말을 했지만 사실 말을 어떻게 하자면 그 강남구 쪽이라 그래야 되죠. 강남 그쪽에서 뭐가 들어올 것 같아요. 신사동만 아니라 네. 신사동이 강남이에요. 그쵸? 네. 네. 그래서 내가 신사동을 빨리 생각나는 게 신사동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말을 하는 거고 그쪽에서부터 내가 먹을 녹이 있다, 받아 먹을 녹이 있다. 지금 그러시거든. 그리고 한번 물어봐봐. 이런 어깨에서는 유명하셔요? 네. 왜 그냐면 이 그냥 오다만 따면 된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네. 오다만 따서 나도 이렇게 브로커처럼 주면 된다.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네. 지금 사장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데. 네. 사장님 인부를 걸어넣어서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내가 표현을 못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브로커처럼 내가 오다를 따서, 누구누구한테 오는 회사에서 오다를 따서, 내가 오다를 주고,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해서. 네네. 맞죠? 네. 사장님 이거 없어요? 네. 사장님 이거 없어요? 아니, 처음 와서. 아, 그래요? 몰라요, 이런 거를. 그래서 제가 같이 들어온 거예요. 아, 감사. 네. 왜냐면, 우리 무속인도, 네. 솔직히 여자다 보니까, 그, 뭐라 그랬지, 그, 건축에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이 있어야지, 뭐, 신이 좀 공수라도 뭐 써먹고 나발이지 하는데, 보인 것만 보이니까 나도 미치겠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아, 제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네. 나 공사편으로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아, 제가. 그래야지 좀 설명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응?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는데, 네. 모른다 그러지 마시고, 양 씨가 누굽니까? 양 씨. 양 씨만 좀 조심하래요. 양 씨? 네. 올해 들어와서, 내가 양 씨나 내년 들어와서, 3년 세월에 양 씨만 피하면 된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양 씨만 피하면 되는데, 작년 수전에 사람 하나 가지고 되게 골치가 많이 아팠대요. 이게 사장님이.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일 춤춤했다 하거든요. 조금. 그러나 내가 잡은 손은 옆에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아니다. 그걸 꼭 일러주래요. 네.
그럼 알아듣는데요. 네네. 알아들어요? 네네. 언니는 알아들어요? 네. 그거 하면서 내가 좀 주춤해졌고, 그거 하면서 내가 조금 내 명예가 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이 다시 올려주는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대요. 하시는 일은 내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다시 올라갈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 이제 계속 7, 8월만 지나면? 7, 8월만 잘 지나가라. 네. 무슨 일에서 그때가 고비다. 많이 고비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겪어야 되네요. 참아야 되네요. 좀 참아야 된다고요. 금방 될것 같은데 내가 숨을 조인다고요. 여기를. 내일 된다, 모레 된다, 글패 된다. 차라리 시간을 주고 이렇게 해줄게 하면 되는데 사람을 약 올린 것처럼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의 약속을 안 지킨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핫딱지 나서 돌아버리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나 7, 8대 있으면 풀린다. 아까 그게 납대고 납이에요. 납. 말하자면 납이에요. 납으로 보이거든. 은 색깔 납. 동그랗 똑똑똑 하는 거. 그게 가만히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만큼 오다가 많이 떨어진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네. 힘내고 계세요. 네.